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오늘 뭐 실적도 나왔고 공시도 나왔는데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일단 뭐 인적 분할도 딱히 뭐 호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물적 분할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악재죠. 근데 요 공시 내용을 잘 봐야 되는 게 보시면 물적 분할이 이제 그쪽입니다. 태양광 뭐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의 비중이 거의 없는 그 업종을 떼내가지고 그냥 비상장이죠. 물적 분할, 얘네들은. 인적 분할은 이제 반도체. 그래서 비율이 0.65, 0.35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제가 아까 봤는데, 뭐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예, 큰 영향 없을 것 같고. 이 분할이 또 11월입니다. 11월. 굉장히 많은 시간 남아있고, 그럼 뭐 얘네들이 분할을 결정했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11월까지 계속적으로 뭐 악재다 하니까 11월까지 주가 반등이 안 나오겠습니까? 반도체들 가면은 따라가는 거는 똑같겠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그냥 결국 반도체 종목입니다. 반도체가 사업에 굉장히 또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저점까지는 액션을 한번 줄것 같아요. 혹은 좀더 많이 준다라고 하면 3만 원까지. 대체적으로 그큰 기업들이 이제 어쨌든 지금 메인은 인적 분할이니까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뭐 최근에는 뭐 하나 갤러리아 뭐 그런 것들 하나 솔루션 걔들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은봉 하나가 나와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등을 보여주고 해서 주가를 다시 한번 이제 올려줬는데 뭐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뭐 옛날에 코오롱 모빌리티 그 그룹 애들이 이제 인적 분할할 때는 주가가 이제 반대로 또 올라갔었는데 해석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고 이런 것들은 개개인의 관점이 중요하지 않고요. 내일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들, 물론 내일은 은봉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후에 반도체 업종을 그냥 무난하게 따라가 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그냥 원래 있던 자리로 올라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고 실적이야 뭐 실적 이슈가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니어가지고 지금. 반도체는 그냥 삼성 하이닉스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FMC도 무난무난하게 끝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엄청나게 악재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추세를 뒤엎을 만한 정도의 하락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마 내일 한요 정도? 추세 하단을 그냥 저점을 이런 식으로 올려나가는 그 패턴. 그리고 여기에서 은봉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거에 대한 회복은 좀 빠른 시간 안에 나와주지 않을까. 지수가 어쨌든 우상향이잖아요. 여기를 이제 우상향을 반도체 애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고, 핵심 사업을 인적 분할하는 게 아니라, 물적 분할하는 게 아니라, 핵심 사업은 인적 분할을 하고, 그냥 비율대로 똑같이,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그 지분, 나눠져 있는 대로 똑같이 나눠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쪽에, 태양광이나 디스플레이 쪽 매출 비중만큼, 그거에 대한 낙폭의 영향. 그게 아마 엄청 얼마 안될 거라, 은봉은 좀 제한적으로 나오는 거 감안을 하고, 내가 주성 엔지니어링의 반도체 쪽에 그 가능성을 좀 높게 본다라고 하면, 그냥 끌고 가도 그렇게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11월까지 반도체 애들이 계속적으로 빠지겠습니까? 주성 엔지니어링도 단기적으로는 그 이슈는 봤겠지만, 계속적으로 반도체 주가의 움직임을 따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는 분들, 아니면 평단이 굉장히 좀 좋은 분들, 낮은 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들고 오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위쪽에서 4만 원막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한테는 좀 짜증나는 네, 그런 공시가 맞기는 해요. 단기적으로는 한번 이제 꺾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내가 버티느냐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느냐 그 정도로 딱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좀 찜찜한 게 싫다, 귀찮은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교체하는 관점. 나는 그런 게 크게 상관없고, 반도체 어차피 지금 대부분 다 우상향이니까, 그냥 그 흐름을 믿고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감안하고 나는 홀딩을 해도 된다. 그런 분들은 뭐한 8월, 9월까지는 충분히 좀 들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반도체 업종을 따라가는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 뭐 공시를 자세하게 제가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핵심적인 거는 물적 분할하는 기업은 비상장인 거고, 인적 분할하는 기업은 주주분들 똑같이 그냥 나눠줘가지고 상장을 새로 시키는 거. 이거는 이제 11월 달에 진행이 된다라는 거. 시간이 남아도 한참 많이 남았죠.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한주 동안 저희 종목들로 매매 같이 하고 수익도 좀 편하게 가져가시면 5월 달도 많이 나갈 지출에 대해서 미리 대비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